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과원 19번째 시간 사람은 거듭날 때 단지 영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TV 방송 설교 첫 회가 방송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걸 보고 저도 마음이 참 좋았는데요. 저는 목회자 회의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다문화팀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시간 방송으로 보았는데 접속자들이 많아가지고 화면이 안 뜨더라고요. 오랫동안 화면이 안 뜨고 버퍼링이 심해도 너무 심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끝까지 봤다 그러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인터넷이 아니라 TV로 보면 전혀 끊기지 않습니다. 이 TV 방송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그렇게 뭐 잘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TV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송 설교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주선 목사님인데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문화 TV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국장님이 하는 말이 첫 설교 방송 시간대에 시청률이 급증을 했다. 그래서 국장님이 설교 방송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반응을 보고 방송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답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시청해 주신 결과고 또 주변에 알려서 열심히 시청하게 알려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뭐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는 음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첫 타임도 여러분 보기에 괜찮으셨을 거예요. 근데 점점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귀중한 메시지가 이게 도대체 이단 시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건전한 교회를 이렇게 거짓말로 음해를 하고 그래서 이런 방송 설교가 일찍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는 음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줄 필요가 있어요. 좋은 인상을 줄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것도 실시간 듣는 것도 나중에 우리 카페에서 듣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이제 본방 사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은혜도 받지만 이게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본방을 사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그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TV에서 방송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오해했던 친척이나 지인들이 그 인식이 많이 달라지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보에도 나왔는데 다음 주일부터 전교인 현장 예배로 전환합니다. 옛날에 현장 예배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예배 참석을 독려하다가 몇 달 동안 잠잠했죠. 왜냐하면 이 확진자가 계속 급증을 해서 성도님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강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죠? 상황이 좋아졌고 여기 주보에도 나오지만 국민의 항체 형성률이 97.4% 수준이 되었다 그러니까 또 걸려봤자 별거 아니잖아요. 걸려봤자 뭐 감기랑 별로 다를 거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위험하지 않다. 이제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습관은 완전히 이제 뿌리 뽑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결별해야 되고 법적으로 격리 대상자 제외하고 법적인 격리 대상자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집에서 지금 실시간 듣고 있는 분들도 법적인 격리 대상자 외에는 전부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보고를 받아봤는데 뭐 정확한 수치는 이제 제가 원한 대로 보고가 안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훑어봤을 때 코로나 이전하고 현재 우리 교회 출석률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한 80%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굉장히 양호한 편이지만 이제 우리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90% 100% 나와야 되고 110% 120%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 주쯤 아마 뭐 카페에 공지하거나 발표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책에 나오는 전도 전도사 제도 그것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처럼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말씀 또 기적과 치유 이런 게 일어난다 그래서 다른 데서 막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공격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 교회가 뿌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를 위시해서 열방에 그런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공격적으로 전도해야 될 때다. 오늘 제가 좀 말이 많아지는데 감사한 거는 그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그 책이 벌써 첫 번째 찍어낸 3,000권이다 팔리고 두 번째 찍어낸 3,000권이다 팔리고 이제 세 번째 인쇄에 들어갔는데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전도에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 가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도 자기 부모, 자식, 형제, 친구, 그죠? 자기하고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책만 받고 안 읽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책을 줘? 그 돈도 비싼데, 그죠? 그러니까 주면은 정말 읽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선물을 하면서 내가 소원이다. 이건 뭐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신앙은 자유인데 내가 뭐 강요한다고 믿겠느냐. 그러나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결정을 해라.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전도에 효과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두증인 전도단이 뭐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그래요. 매주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는데 이제 그중에 아주 탁월한 분들을 전도 전도사로 세워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전도하는 일에 전념한 그러니까 전도사가 말만 전도사야 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지 전도 전도사를 세워가지고 이분들은 전도하는 일에만 전념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아, 또 생각난다. 여러분 이제 이번 달에 대전과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가 있잖아요. 부흥회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례화할 것이고 이제 코로나가 멈춤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 카페에 올라가는 치유 간증들이 강력한 간증들이 뭐 많이 있었는데 안 올라가니까 야 사사모가 옛날보다 이제 치유가 안 일어나는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치유는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이 모이면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못 모였던 것이고 그런 와중에도 오는 분들을 기도했을 때는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거를 왜 못 올리냐 그러면 이 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노출되는 거를 꺼려하고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놓친 거를 노출되는 걸 꺼려서 너무 좋은 간증이고 너무 놀랍고 대단하고 극적인 간증인데 그래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치유의 기름 부음은 뭐 약해진 게 아니라 사사모의 치유 기름 부음은 옛날보다도 훨씬 더 깊어지고 강력해졌고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사모뿐만이 아니라 전처럼 전국의 지교회 일일 소개를 강사한 10명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교회씩 그 1년이면 52번 아니 52번이 아니라 104번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전국의 지교회 이제 그런 말씀과 예언과 치유와 은사 집회를 열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이제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갈 생각이에요. 전도팀도 운영하고 공격적으로 나가서 왜냐 그러면 이 사랑하는 교회는 너무 중요하다. 사랑하는 교회는 너무 중요하다. 특히 서울 사랑하는 교회는 너무 중요하다. 아프리카 교회가 훨씬 규모가 크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서울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서울 사랑하는 교회가 없으면 아프리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 사랑하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서울 사랑하는 교회가 건재해야 되고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고, 그죠? 퇴보하지 않고 부흥해 나가야 돼. 그 전국의 지교회들 하나하나가 다 그걸 받쳐주고 있는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들이 퇴보하지 말고 여러분 부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프리카 선교가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열방의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좀 덜 열심히 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열심히 집회에도 참석하고 전도하고 책을 통해서도 전도하고 방송도 열심히 듣고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가운 19번째 시간인데 사람은 거듭날 때 단지 영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중에 일부를 요약을 해야 오늘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시 일부를 요약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런 표현 때문에 2절과 22절,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구절인 22절에 나오는 순종이 같은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 영락 없이 그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게 핏뿌림을 받은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치 19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을 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나오는 순종하고 22절에 나오는 순종이 같은 의미일 때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의미일 때만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뭐 학자들은 대부분 이걸 같은 거로 봅니다. 제가 주석들 읽어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22절에서는 그냥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복음을 순종하는 거, 복음을 믿은 거.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 결과로서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는 이거는 뭐 이미 말한 대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뜻한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린 대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많은 학자들이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성전이나 이 성전의 기구들처럼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구별된, 구별한 그런 성별의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의가 안 되고 왜 저렇게 해석을 하지? 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저렇게 해석하고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왜 저렇게 해석을 하지? 이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안 들고 회의적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1장 2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분명히 회심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았다 이것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심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할 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이때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뭐냐? 그게 단순히 앞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성별한 거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를 성별한 거냐? 구별한 거냐? 아니면 성령이 실제로 우리를 뭔가를 거룩하게 하신 거냐? 이게 논점이거든요.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실제로 뭔가를 거룩하게 하신 거냐? 근데 스칸 맥라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칭의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성화가 된다. 그게 칭의가 먼저고 성화가 나중이다.
이런 생각이 교계 안에 퍼져 있고 많은 목사님과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비성경적이다. 이건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다. 왜냐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성화가 세 가지로 된다는 거죠. 세 가지로 되는데 처음 믿을 때 죄로부터 분리가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26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뭐 30절, 6장 1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거룩하게 됐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이게 이때는 거예요. 이게 초기 성화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이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하고 칭의가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를 받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를 기본적으로 거룩하게 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서 성화가 전진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고 정확한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 믿을 때 이렇게 우리를 기본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것이 뭔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예수님 피가 우리를 씻어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랬을 때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거듭남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은 칭의하고 거듭남이 두 가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건 거듭남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면 성별이라는 어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성령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뜻하거나 적어도 거듭남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거듭남 자체를 뜻하거나 적어도 거듭남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2절의 근거에서 순종 다음에 2절의 근거에서 순종 다음에 핏부림이 나오기 때문에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남았으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는 바로 예수님의 핏부림 받은 걸 말한다. 그러니까 이건 제사함을 바란다. 제사함을 뜻한다. 이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거는 제사함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거듭남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걸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에 대한 성경이 그래요. 참 성경의 해석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뭐 다 설명된 거 아니냐 다 해석이 된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주석들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적당한 설명에서 학자들이 멈춰 끈기가 없어 끈기가. 근데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학자들 이상으로 집요하고 끈기가 있어야 돼.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고 끈기가 있어야 돼. 정확한 해석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어떤 의미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왜냐 그러면 예상반론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상반론이 존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온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뭐 똑같은 거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그 표현 직후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게 문제. 우리를 구원했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성령이 우리를 성별하신 것으로 보고 그 뒤에 나오는 순종을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이 순서하고 일치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 해석이 맞는 거 아니냐? 학자들의 해석이 맞는 거 아니냐? 당연히 여기서 이제 그런 의문이나 반문 같은 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 성별을 뜻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한 설명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증명이 된 사실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왜 믿음으로 거듭나는 건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앞에 나오는가? 우리가 믿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거듭나는 건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했는가? 이런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갈라디아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믿어야 성령이 주어지는 거고 성령이 주어져야 그로 인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거듭남을 포함하는 거로 이해했다고요? 근데 그게 믿는 거 앞에 나온다고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그게 거듭남일 수가 없지 않느냐? 학자들의 해석이 옳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누가 저의 해석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제기했느냐? 아무도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걸 다루느냐? 누군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하고 가만히 편안하게 듣겠지만 어떤 학자나 어떤 목사가 변목사 설교만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아니야. 여기 봐봐. 그러니까는 학자들의 해석이 맞는 거야. 이러면 이게 뒤집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해석이 설명이 맞는 설명이지만 완벽한 해석이 아직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거를 다 해결해야 완벽한 해석이죠. 그래야 이제 완벽한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답을 그 앞에 나오는 9절 이하 11절에서 9절 이하 12절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잘 들으셨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보내는 참선지자들을 따라야 되는데 왕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꼭 거짓 선지자를 따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참종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비성경적인 복음과 비성경적인 그냥 교리나 전통을 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교리와 전통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교리와 전통을 뛰어넘어서 진짜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전하는 거. 그게 또 우리 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종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참된 종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사를 따르고 칼빈주의를 따르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따르고 그런 목사들이 다수고 그런 신자들이 다수돼요. 이게 성경이 진짜라는 증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이라는 어떤 교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이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느냐? 예수님 대신에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느냐? 그 이유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구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 보니까는 거짓 것에 미혹되는 사람이 나와요. 거짓 것에 미혹되는 사람. 이 거짓 것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미혹을 그들에게 보내사.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을 그들에게 보내서. 마귀가 그들을 미혹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미혹을 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미혹을 그들에게 보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폼에. 좀 웃으셔도 되는데. 이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 것에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거짓 것에 미혹돼서 버림받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거짓 것에 미혹이 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정반대로 13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사, 이 표현이 보여주듯이 유기된 자들과 반대되는 택한 신자들에 대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한 버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택한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칼빈의 절대권의 예정이냐, 존 웨슬리가 말하는 예지 예정이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지 예정이 옳죠. 아무튼 여러분, 유기된 자들과 반대되는 13절은 택한 자들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 보면 13절이 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뜻이. 그러나.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특징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로 13절은 12절에 나오는 미혹되는 자들의 특징과 반대되는 특징을 쓴 것이에요. 즉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12절에 불의를 좋아하는 이거라고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이거하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고 이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이 돼서 또 적그리스도를 섬기다가 따르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거룩해지고 거듭남을 통해서 그때부터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저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어정쩡한 성별이 아니다. 어정쩡한 성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뜻하는 것이다. 거듭남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믿어야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는데 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앞에 나오느냐. 이 반론에 대해서는 답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것은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은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믿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믿고 복음을 믿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일종의 강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9절이야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는데 뭐 초창기 때는 예언 때문에 오고 또 영성 집회 때문에 오고 4.35가 강력했었는데 치유 때문에도 오고 또 중보기도 때문에도 오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에 끌려서 근데 이제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근데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리에 관심이 없어. 그냥 예언에 관심이 있어. 그럼 우리 개성도가 아니야. 그냥 어떤 집회에만 관심이 있어. 아니면 뭐 우리 이제 그런 집회도 하지 않지만 영성 집회 과거에. 그다음에 뭐 어떤 치유에만 관심이 있어. 어떤 은사에만 관심이 있어. 뭐 중보기도는 좋은 거지만 중보기도에만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은 남아요. 김옥정 목사님 좋아가지고. 그래도 그건 양호해. 그래도 그건 양호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와가지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을 여러분처럼 정착하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갔어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보는 눈이 없어. 들을 귀가 없어. 깨닫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참된 복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의 목적은 그거야. 나머지는 그거를 다 받쳐주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그 사역을 처음 예언이든 치유든 중보기도든 뭐 두증인이든 나머지는 그걸 다 받쳐주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의 목적은 참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야. 우리 교회의 목적은 참된 진리를 전해서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다가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거야.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살다가 함께 천국 가기 원하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단지 그거야.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목적이 그것이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이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내가 말한 관점에서 이 교회만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교회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 우리 교회만 참된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 진리면에서 복음과 진리면에서 이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 지금까지 내가 세운 색들의 제목만 간단하게 떠올려봐도 여러분들 그게 딱 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남아서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해는 받들으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러나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떠날지 몰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언제 떠날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예수님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날도 엉터리 목사 따르고 엉터리 교회 다니는 거야. 아, 오직 믿음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뭐 무슨 죄를 져도 저대로 천국 가. 그 목사부터 지옥 가. 응? 그렇게 믿고 사는 장로들 떼고리를 지옥 가고 그 교회 신자들이 80% 90%가 다 지옥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냥 따르는 거야. 건물 보고 명성 보고 뭐 총회장이래 뭐래 교수래 뭐래 이러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미혹을 보냅니까? 미혹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니라.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나 잠언에 나온 것처럼 그 지혜와 지혜가 진리 아닙니까 결국. 그 지혜가 말하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집회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야. 진리라고 정말 회개하는 데 관심이 없는 거야. 진리를 알고 정말 참된 믿음을 갖는 데 관심이 없는 거야. 진짜 되는 데 관심이 없는 거야. 진리를 알고 정말 구원받는 데 관심이 없는 거야. 진리를 알고 정말 구원을 이루다가 버림받자고 천국 가는 데 관심이 없고 맨 딴짓하고 있는 거야. 강의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큐티하고 뭐 아버지 학교하고 뭐 두날개 퍼덕거리고 뭐하고. 근데 거기 가보면 뭐 평신도를 깨운 데나 어쩐 데나 그거 가보면 진리가 없어. 정확한 진리가 없어. 분별된 진리가 없어. 교리가 횡행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교회 목사님 설교를 무슨 수사하나? 수사? 검사가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이건 꼼꼼한 게 아니라 이건 뭐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파헤칠까요? 왜 이렇게 씨름할까요? 왜 이렇게 연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로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끼친 뭐야, 은혜 받고 그냥 헬렐레고 하루 묵고 없어지는 거.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찔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참된 신자 되고 말씀 따라서 각성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습니까? 함께 천국 가는 성도들 만들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따라오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살아가지 못하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진리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설교가 어려워 그러고 떠나가. 응? 설교가 너무 어려워. 어떤 사람은 설교가 너무 길어, 좀 길어요. 나도 약간 줄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서서히 좀 줄여볼 생각인데, 방송 설교도 뭐 분량도 그렇고 앞으로 좀 서서히 서서히 좀. 아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어렵다 쉽다 이게 문제가 안 돼. 이걸 통해서 내가 진리를, 내가 궁금해했던, 내가 알아야 되는 그 진리를 정말 정확하게 분별하고 참된지를 깨닫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뭐 길다 안 길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랑해야 진짜 우리에게 교인이 되는 거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거야.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 길을 다 떠납니다. 여러분 중에도 떠날 사람들이 있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떠납니다. 근데 왜 이걸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느냐? 그게 진리의 중요성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죽게 했으며, 우리가 니게르가 오니까. 그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툭 튀어나오지만, 우리는 여러분 성경과 씨름하고 연구하고 분별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한 그 영생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쉬운 설교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이 뭔가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독자를 아끼자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미혹을 보내시는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혹을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미혹되지 않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혹을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개라고 여기는 겁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돼지같이 여기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는데 인간에게, 짐승과들에게. 한 번 짓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네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근데 구원론에 관심이 없어? 근데 참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근데 진짜 회개가 뭔지 관심이 없어? 참믿음이 있고 거짓믿음 성경에 수없이 알곡죽정이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아무 수없이 많은 것이 나와 있는데,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말하고 있는데, 진짜 좁은 문은 뭔지, 좁은 길은 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걷다가, 좁은 길을 걷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복음과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진리에 관심이 없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개 돼지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너는 그냥 개 돼지야. 개 돼지가 그냥 먹고 즐기고 세상 것 봐야 돼. 너도 똑같은 거야. 돈, 명예, 권세 추구하면서 개돼지처럼 이 세상 것만 추구하다 살고 그거로 끝나는 거. 하나님 볼 때는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서 그러는데 반응이 저거밖에 안 되고 관심이 저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차라리 너희 같은 거 거짓껏 믿고 그냥 지옥에 가버려라.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가 어렵다, 무슨 설교가 길다 떠나는 사람들을 안 붙잡고 미련도 없어요. 내 설교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야. 네가 진리가, 네가 개 같은 거야. 네가 돼지 같은 거야. 사람이 어떻게 진리에 관심이 없나? 인간이 이 땅에서 제일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진리 아닙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제일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복음이고 진리에 여러분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보는 눈 들을 게 깨닫는 마음 딴 거 아니에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바로 받아들이고 달게 받아들이고 진리에 반응한 거지.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씨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 무슨 비유, 산상수원 뭐 열천여 비유 쭉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잖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소아시아 일곱 개 편지를 쓰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양이다. 그런데 이 우리밖에 양이 따로 있다. 우리밖에 예수 안 믿는 자는 양이 따로 있고 염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은 뭐냐?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다. 내가 전하는 진리를 듣는다. 그 가치를 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걸 안다. 그걸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거기에 올바로 반응한다. 그래서 회개한다. 그래서 믿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며 따라온다. 그래서 사람이 내 양이다. 그런 사람이 신자다. 교회에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고 예배에 나와 있어도 염소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두루끼가 없는 사람들.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도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아니 못 보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못 듣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암만 말해도 선지자를 암만 보내고 지혜정들을 암만 보내서 해도 못 깨닫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거야? 막 할 방법이 없지. 못 듣는데 못 보는데 못 깨닫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미혹을 보내는 거야. 니들이 받아들일 건 미혹뿐이잖아. 니들이 받아들이고 니들이 믿고 니들이 따를 거는 미혹이지. 너희들은 전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 자니까 미혹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고 그들 나이가 여러분 멸망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성령이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신자에게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나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나는 진리의 관심,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목회할 마음도 없고 그런 성도들이라고 뭐 끌고 갈 마음도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을 내가 뭘 끌어안고 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믿습니까? 그 진리에 관심을 가지면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올바로 분별하고 이해하는 게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듣게 되고 그것이 풀리고 규명이 될 때 시열이 느껴질 거예요. 그게 말씀이 꿀같이 달다 그런 거, 꿀송이다처럼 달다 그런 거. 그리고 천천금보다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났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미혹돼서 거짓 것을 믿다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이게 진노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에 기록이 되는데 그대로예요. 여러분 여기 12절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불의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진리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거짓 교리의 특징이면 오직 믿음. 불이 안 버려도 돼. 믿기만 하면 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불이 안 버려도 돼. 그죠? 불이 안 버려도 돼. 이래도 사람 천국 가. 이게 거짓 교리예요. 믿습니까? 진리와 불이는 쌍벽이에요. 진리는 기본적으로 회개하라는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는 믿으려는데 그냥 오직 믿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들어서 그 피를 의지할 뿐 아니라 그분에게 순종하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이 단순히 의롭다함이 아니에요.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정과 다른 빛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빛의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 제자 훈련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사람을 앉혀놓고 계속 가르치냐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그건 뭐 얼마나 쓸모있냐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실생활에 뭐 얼마나 쓸모있습니까? 답안지 작성하는 거 외에는 쓸모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전부를 물론 아니지만. 교회가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을 지적으로만 가르치면서 건전한 교회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한국의 큰 교회들부터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진리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진리는 자꾸 사람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때 아이 큰일 났네. 설교해 듣고도 말인데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아니 구약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율법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가르쳐. 일개명은 무슨 뜻이야. 계속 가르쳐. 사람을 안 건드려. 그러니까 아무도 박해를 안 받아. 이게 한국의 큰 강해설교하고 유명한 목사들의 실체야. 왜 이렇게 계속 성경을 가르쳐. 근데 아무도 안 건드려.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편안해. 웃고 즐기고 은혜 받고 고상하고 편안해. 그러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수두룩이야. 그러면서 지옥 가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선지자들은 나타나가지고 그냥 성경을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야.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사람을 건드리는 말씀이야. 사람을 찌르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게 그저 하나님의 택했던 거 이스라엘이 안전한 게 아니라 이러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계속 찌르는 말씀이야. 그 사람을 계속 건드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준비가 되지만 완악한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계도 마찬가지고 완악한 사람이 다수거든. 목사들 중에도 완악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박해하는 것처럼 때려 죽이겠다고 2단이나 3단이면서 달겨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 성경이 진짜라는 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하고 교회하고는 다르다. 교회가 학교처럼 되면 안 된다. 학교는 뭘 가르치는 것이지만 교회는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지키게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바꿔놓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회개시키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설교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믿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그게 진짜 설교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자 않는 사람들이 불의를 12절에 나온 대로처럼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그걸 받아들여야 예수 믿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지. 그러다가 멸망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바울이 뭘 지금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미혹을 보내?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미혹되고 멸망받기를 원하게 할 수가 있어?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야. 그게 아니고 지금 바울은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결국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 튕겨나가는 것이고 반항심이 생기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2차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보다 더 본질은 불의를 좋아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데 너는 진리가 넌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근데 진리는 네가 가진 불의가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야. 네가 가진 불의를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싫은 거야. 그래서 참된 진리를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참된 진리를 알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것에 미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미혹되어서 거짓 것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와 이유이고 여기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점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강조가 돼.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이해하면 13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지금 12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13절에서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불의를 좋아하는 것과 반대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리를 믿고 안 믿고 내가 복음을 믿고 안 믿고 우리는 자꾸 믿느냐, 막 오직 믿음, 너 믿느냐, 뭐 신앙 고백, 뭐, 너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자꾸 헛소리들 하는데, 목사의 목회자들이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네가 불의를 좋아하느냐?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서 네가 정말 거룩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가 진짜 거룩을 추구할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불의를 좋아하는 것에 반대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불의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덜 강조된 진리를 믿지 않고와 반대되는 진리를 믿음으로를 여러분 13절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이유를 강조한 것부터 쓴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사항부터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거듭남이 아니라 성별을 뜻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증거가 될 수 없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전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뒤에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가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22절에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죄사함을 뜻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것은 여러분 죄사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22절에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제사함이 아니라 거듭남을 뜻한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원고에 없는 청기누설을 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를 줄여서 이것만 쭉 다루다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거도 한 반토막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게 이제 정확히 무슨 의미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제사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제 종결이 됐어요. 지난 시간의 설명과 오늘 설명을 통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그러면 제사함이 아니라면 무슨 뜻이냐? 이게 이러면 거듭남을 뜻한다는 것.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중생의 씻음 이런 표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피로 제사함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건 씻음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씻음 이런 표현이 나와요. WBC 주석에서 윌리엄 바운스는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은 신자들을 중생으로 깨끗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채운다. 회심은 부정적으로는 깨끗게 하고 긍정적으로는 성령에 의한 새롭게 하심을 이룬다. 중생으로 깨끗하게 하고 중생이 뭐라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톰 라이트도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그가 거듭남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말하는 점은 이전에 우리를 오염시켰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자, 이게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표현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죠? 중생의 씻음. 그 중생의 씻음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거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씻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씻은 걸 말하는 건 아니다. 바로 이게 중생의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22절과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22절과 23절을 비교해보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앞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앞에서 거듭남을 설명했기 때문에 뒤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23절이 명백하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니까 22절에 나오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도 거듭남이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걸 거듭남이라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2절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거듭남을 뜻한다는 걸 뒷받침해 주죠. 너희가 진리를 순정함으로 복음의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듭남으로 그 결과가 뭐냐?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하게 이르렀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보시면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 4장 7절과 8절 시간 가게 해서 읽지는 않지만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형제사랑입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형제사랑입니다. 형제끼리 왜 사랑하냐? 한 부모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하나님 때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한 피바다 한 몸이란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요한은 이 형제의 사랑을 거듭남의 결과, 거듭남의 혹은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때문에 저는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거듭남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이게 지수함을 뜻하는 게 거듭남을 뜻한다. 여러분 놀랍게도 저처럼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거듭남을 뜻한다고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먼저 우리나라의 이상근 박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진리로 거듭난 자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하려면 먼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여기 나오는 표현이 그렇죠. 진리로 거듭난 자만이. 이게 뭐라고? 진리로 거듭난 거다. 그러니까는 깨끗하게 된 것, 진리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것은 바로 거듭남을 뜻한다. 이런 내용이죠. 또 박윤선 박사님도 이렇게 썼는데요. 그들의 영혼이 중생하여 순결하여졌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영혼이 중생하여 순결하여졌으니 거듭남이라는 거죠. 중생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은 요거는 이제 거듭남이라는 말을 안 쓰면서 회심이라는 말을 쓰고 뭐 비슷하게 말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제가 주석들을 보면서 아쉬웠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떠오르는 학자인데 우리가 즐겨 인용했던 학자 중에 이제 떠오르는 학자인데 최영삼 교수라고 있어요. 최영삼 상당히 실력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최영삼 교수님이 이의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22절에서 진리를 순정함으로 거룩하여진 이라는 표현은 2절 이하 3절에서처럼 중생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한 결과로 다시 설명하는 대목이다. 22절에 진리를 순정함으로 깨끗해졌다. 이게 중생을 다시 설명하는 대목이다. 그 다음에 22절은 앞에 2절과 3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정함으로써 일어난 거듭남을 다시 한번 설명한 부분이다. 반복되는 말이죠. 22절은 거듭남을 다시 설명한 본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력한 학자들 중에도 제가 설명한 거는 제가 연구한 거를 말한 거지 뭐 주석에서 본 내용들을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지만 제가 도달한 결론처럼 유력한 학자들 중에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또 하나 우리에게 좋은 뒷받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이고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주하고 오늘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게 뭐예요?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는 거듭남을 뜻한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뜻하는 거듭남을 뜻한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구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피시케입니다.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원어 그대로 그걸 번역해보면 뭐가 돼요? 너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런데 그 의미를 말하면 뭐가 돼요? 너의 혼을 거듭나게 하여.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영만 거듭나고 혼은 거듭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에 분명히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거듭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물론 여러분 학자들이 내 말을 들으면 참 이상하게 말하네 이럴지도 몰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인데 성경에서 혼이라 그랬다 그래서 꼭 혼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하지만 성경에서 혼이란 단어를 뜻해서 꼭 혼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렇게 말하지를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그 학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케네스 에긴 목사님 책에 나오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에 근거해서 여기에 원화가 영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영만 거듭나는 것이다. 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성화가 혼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거듭날 때 영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혼도 거듭난다는 것이. 그래서 학자들 중에 한 사람도 여기 학자들 중에 한 사람도 여기서 혼을 단순히 혼들어 버린 사람은 없어요. 그게 맞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원어가 영인데 용례에 따르면 그게 영혼이 아닌데 용례에 따르면 영혼인데 그게 영이기 때문에 영만 거듭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학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그거 아니다 봐라.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예언도 봐도 새 영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봐라 영뿐만 아니라 마음은 혼과 관계 있는 것인데 혼이 바뀐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 거듭남에 대한 예언 아니냐. 박인선 박사나 이상근 박사나 이거 다 거듭남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새 언약을 새 언약 복음을 믿고 거듭날 때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혼도 거듭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바꿔 말해서 영만 거듭나고 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다.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역이니 육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지만 내 속사람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성장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영만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거듭난 영혼이 자라가는 것이 성화다. 믿습니까? 거듭난 영혼이 태어난 영혼이 그 뒤 예수님을 본받아 자라가는 것이 성화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뭐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증명을 했고요. 충분히 증명을 했고 예, 지난주부터 오늘도 또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곁길로 빠졌어요. 잘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저는 샤워 얘기가 많은데 저 아침에 샤워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야. 오늘 설교는 딱딱한 설교야. 오늘 설교는 좀 어려운 설교고 더 저기한 거는 이 다음 주 우리가 다르게 혼의 구원에 대한 구절 야고보서 1장 21절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거를 자세히 다룰 건데 그거를 시간 관계상 반밖에 못 담아. 차라리 쭉 다뤄야 이게 은혜가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무슨 교훈이 나오고 적용점이 나오고 은혜가 되는데 반딱 다르고 끊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어려운 설명하다 또 끝나는 거야. 근데 나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고 규명을 해야 되고 정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이 관계상 그 앞에서 끊을 수도 없고 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한계에 부딪힌 거야. 그래서 성령님을 바라보라. 저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성령님 답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령님 오늘 설교는 답이 없어요. 은혜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는 답이 없습니다. 암만 원고를 파괴해도 답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성령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이 제가 오늘 강대성에 나아갑니다. 아무런 답이 없이 강대성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실제로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딴 데로 이끄는 거 아까 진리를 사랑하는 거 뭐 중요성 이런 원고에 다 없는 얘기. 갑자기 딴 데로 이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 그죠? 마음이 확확 와닿잖아. 계속 딱딱한 얘기만 하면 얼마나 오늘 힘들었겠어. 근데 여러분 뭐 정신이 번쩍 나고 그죠? 이 졸다가 혼날 것 같고 뭐 집중이 되고 막 은혜 갖고 도전이 되고 그죠? 그렇게 잘 나가잖아. 그리고 이제 시간도 거기서 시간이 많이 간 바람에 두 번째 안 넘어가 버리고 여기서 이제 딱 규명하고 딱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성령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십니다.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성경 연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목회 어떤 결정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철저철미하게 의지해서 꼭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가는, 그게 형통의 비결이고 그게 번영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잠시 착각해서 이제 끝났구나. 아,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 맞습니다. 거듭날 때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과 혼이 거듭난다? 그런 말 쓸 필요도 없어. 거듭날 때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H.A.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죽음 그 후에는 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할 때 전에는 멸망과 영적 파상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며 모든 부분에서 이 생명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각성된 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며 그 사람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혼도 구원받았습니다. 그 감정과 정서도 깨끗게 되었고 그 마음의 갈망과 원함도 이제는 악하고 세속적인 것에서 돌이켜 거룩하고 천국에 속한 것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만이 변화되지 않은 채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께서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케 해주실 것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웨인그로뎀은 조직신학 상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이는 단지 우리 안에 있는 한 부분, 영이라 불리는 이 부분이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라 전 인격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고 이제는 여러분 전과 같이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 내가 이 개돼지처럼 세상 것에만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와 복음 관심 갖게 해서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이 없는 삶은 고아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고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부모와 함께 사는 삶처럼 행복한 삶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 그 성령님을 귀히 여기셔야 돼.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 그러기 시간에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오직 그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의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주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로 보는 눈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신 아버지, 아버지요, 이 땅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사랑함으로 주의 진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그 은혜에 더욱더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진리의 말씀을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짜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구원함으로 이루는데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앞에 얼마나 묵상하며 상고하며 살았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함이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 적용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 진실로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자라나게 하소서. 더 성장하게 하소서. 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 거룩함으로 하나님 언제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도 쫓으며 허탄한 것을 따라가며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사랑함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며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며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새 마음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진리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난한 마음 주시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진리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주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우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진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 땅의 불의를 좋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더욱더 사랑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참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개나 돼지가 되어서 찢어발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을 짓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을 발로 밟아서 무너뜨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개가 돼지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나를 진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나로 진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진리를 갈망하게 하소서. 이 땅의 불의가 아닌 우리를 참 구원과 참 믿음과 영생으로 이끌어진 그 진리 앞에 나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즐거움 곧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 충만케 하셔서 불의가 아닌 진리를 택하게 하시고 불의가 아닌 사랑을 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옥이 아닌 천국을 택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개나 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장자하신 그것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향해 목마르게 하시고 진리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오니 그 진리를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과 배고픔을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의 그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영원함의 소중함을 알고자 한다면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라고 진리가 아닙니다. 유명한 교수들의 말이라고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베드로와 성도들처럼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은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리에 속을 것입니다. 인간의 말에 속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헛된 말들에, 불의한 말들에 속고 말 것입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오늘 설교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구원이 따로 있고 혼의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자라갈 수 있는데, 구원을 받아야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주님, 우리가 영의 구원을 따로 받고 혼의 구원을 따로 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입니까? 주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영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진실되고 깨끗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점을 주시고 주님의 소원과 아버지의 주님의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참으로 거듭난 참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자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새 마음으로 아버지 깨끗게 된 그 영혼으로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다고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렇게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오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에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반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더 깊은 변화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형상 닮게 하소서. 내가 거듭 날 때 내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 복음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기꺼게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되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중요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어느 정도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전 세계 열방에는 아직도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방송 설교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진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게 볼 수 있도록 다보니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결국 진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송을 듣는 그 선교인장 가운데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듣는 이 진리에 마음이 활짝 열려 구원을 얻는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얻는 기쁨으로 그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한국교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죠 참된 진리인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전파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퍼져가기 원합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가 수많은 한국교회의 영혼들을 깨우길 원합니다. 듣지 못해서 비진리 가운데 속고 있는 사람들, 듣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통로들을 사용하여 주시면서 진리가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바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전파설교를 반송설교를 사용하시고 책들을 사용하시고 수많은 삶의 설교들이 성경적인 진리들이 더 많이 퍼져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각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소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진리로 앞에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서 오른쪽 스크린 앞쪽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전교인 현장 예배로 전환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이고 또 전 국민의 항체 형성률이 97.4% 수준이 되었습니다. 또 걸려도 독감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법적인 격리 대상자만 실시간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시고 현장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TV 방송 설교 안내드립니다. 매주 주일 저녁 7시 다문화TV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방송은 접속수가 많아서 버퍼링이 심해서 보기 힘드니 오늘부터 TV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인원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12만 1860명이 출석하여 최고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24번째로 출석선도 1000명이 넘은 아프리카 지교회 소식입니다. 은고지 사랑하는 교회가 15개월 만에 139명에서 1200명으로 빠르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 대축제가 이번 주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과 서울에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방문과 주장 확보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3사교구에서 가능하면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사랑하는 교회 양들이 몰려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 그런 성도님들이 몰려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일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내게 있어서 그들도 인도하여야 하리니 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제부터 집회와 일일 성회와 아버지 전도전도사 제도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살아가는 교회로, 전국의 지교회로, 해외의 지교회로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 몰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몰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용하시는 교회 개혁과 부흥과 추수를 위해서 힘을 합하고 함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바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을 능력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히 꾸어주고 나누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복이 성도들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고기를 먹는 것처럼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을지어다. 지금 나을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의 임재로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신 평화와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를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